그냥 사랑하는 사이기우가 원진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2일 오후 방송된 JTBC 월화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함은수에게 고백하는 서중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강두와 함은수는 함께 놀이터에 갔다. 이강두는 함은수에게 진짜 납작하다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어 함은수를 끌어안으며 너 정말 착한 아이였구나라고 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함은수의 손을 잡으며 이강두는 다음 거 타면 안 돼? 라고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버스를 보냈다. 함은수는 자신은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나빴지? 라고 물었다. 이에 이강두는 그의 손을 잡고 아니라고 말하며 함께 버스에 올랐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다음 날 함은수는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화장을 했다. 이강두는 그런 함은수에게 뭐가 달라졌는데라며 더 귀여워졌나? 라고 해 함은수를 설레게 했다. 당황한 함은수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 이에 이강두는 거기 아닌데라며 즐거워했다. 건설 현장을 찾아온 이 과장은 두 사람을 보고 끼리끼리 논다는 게 이런 건가라며 이강두에게 내 아버지가 빼돌린 철근으로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라고 했다. 주먹 다툼을 하는 두 사람에게 함은수는 그만해라고 소리치며 이강두의 멱살을 잡았다. 이강두는 함은수의 손목을 잡으며 가지마. 내가 설명할게라고 했지만 함은수는 이강두의 손을 부딪히고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출근한 함은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서중원은 그런 함은수에게 괴로워했던 이강두 이야기를 전하려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있다는 정유진의 말을 떠올리며 하지 못했다. 대신 함께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했다. 이강두는 함은수에게 나 저녁에 국수 먹으러 갈 거다. 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기다린다고 라는 문자를 남겼다. 서주원과 저녁을 먹던 함은수는 죄송한데 그만 가볼게 라고 했다. 서주원은 그런 함은수를 이강두가 기다리고 있는 가게 데려다 주었다. 가게 도착해 서주원은 함은수에게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해요? 기억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라며 문수 씨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싫어요. 기분 나쁩니다 라고 했다. 이강두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었다.